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80년대 중반 남이 이선희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로 불렸던 가수 정수라를 아시나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수라, 그 둘은 한창 스캔들로 떠들썩할 때가 있었죠. 연예인과 재벌의 스캔들이야 항상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저 찌라시일 뿐인 허소문도 있고 실제로 있는 스캔들도 있죠. 그 중에 정주영 명예회장과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정수라와의 스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이자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왕회장이란 별명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부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80년대를 휘어잡았던 가수 정수라가 함께 거론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들썩거렸는데요. 정주영 회장과 가수 정수라의 루머는 그들의 위치만큼 굉장한 파급력을 가졌죠. 그로 인해 정수라의 아들 이야기까지 빠르게 입에 오르고 더 쉽게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주영 회장과 정수라는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합리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스캔들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정수라는 1963년 10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은 정은숙이며 올해 61살이죠. 1974년 정수라는 12살의 나이로 CM우리를 시작으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이때의 활동을 기반으로 제1회 한국가요제에서 인기상과 금상을 수상했지만 대중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것은 성인이 된 다음이었는데요. 정수라는 1982년 노래 그런 사람이 나는 좋아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3년에 건전가요 나 대한민국으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80년대를 주름잡던 정수라는 호기롭게 1990년 미국 진출을 선언하죠. 그리고 1991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저메인 잭슨과 함께 듀엣으로 4곡의 노래를 발표하게 되었죠. 저메인 잭슨은 정수라에 대해 정수라는 신이 내린 목소리 같다. 특히 동양인이면서도 흑인의 독특한 분위기가 섞여 있다. 그래서 내가 정수라에게 듀엣을 제안했다 고 그녀를 특별하게 말하곤 했었죠. 이렇게 정수라는 1991년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는 얼굴을 비추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때 정수라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루머가 퍼지게 되었죠. 정수라는 자신의 루머에 대해 재벌의 아들을 몰래 낳아 500원을 받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당시에 나는 미국에서 음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말했는데요. 정수라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낳으면 정수라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양쪽 집안이 재산 싸움을 한다는 루머가 돌았고 시간이 지나자 점차 그 루머가 정수라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와전되었습니다. 또 김한선과 동서지간으로 재벌 회장이 양말 공장을 줬다는 소문도 돌았고 정주영 회장의 장례식장에 정수라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변장한 채로 조문했다는 루머도 있었죠. 정수라는 루머에 대해 그런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대부분 다 알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악성 루머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라의 말과 세간의 루머 중 무엇이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모르던 세 가지가 있다는데요. 첫째, 자기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 둘째,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셋째,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정주영 회장은 2001년에 사망합니다. 당시 현대그룹과 정주영 집안은 그의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치르지만 총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조문객과 기자들로 인하여 가족장은커녕 거의 국장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라가 선글라스를 끼고 정주영 회장의 장례식장에 몰래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웃기지만 그런 정수라를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진 기자들과 탑스타의 등장을 대서 특필해도 모자를 파내 사진 한 장 찍지 않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도 정수라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죠. 두 번째는 정수라와 정주영 회장의 너무나도 다른 행보인데요. 1992년 정주영 회장은 국민당 후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정수라도 미국 활동 직후 대통령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 바로 민자당의 김영삼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정수라는 유세장에서 아대한민국 노래를 부른 후에 김영삼 후보가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김영삼 후보가 꼭 당선되길 바란다고 김영삼을 응원했습니다. 만약 정수라와 정주영의 관계가 실제로 친밀했다면 정주영 회장이 바로 배신자라고 치를 떨며 난동을 피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수라와 김한선이 정말 동서지간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2006년 정수라는 결혼식에 자신의 절친인 김한선을 초대했고 신부 정수라가 던진 부케를 김한선이 받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에 루머처럼 정수라와 김한선이 동서지간이었다면 정수라가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또 김한선이 부케를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김한선도 정주영 회장과의 루머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녀가 모 재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한국에 돌았었죠. 정수라처럼 김한선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했었다 보니 외국에 아이 낳으러 간 게 아니냐며 출산설이 퍼지게 된 것인데 사실 모 재벌로부터 백지수표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그녀는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거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만약 김한선이 정말 백지수표를 받았었다면 그 백지수표로 걱정 없이 살지 나중에 이모네 가족이 진 빚에 쪼달리다가 과감한 컨셉의 화보 촬영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업소 여성들이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삶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 김한선이 스폰서의 돈을 받았었다면 삶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인 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겠죠. 그리고 절친한 사이인 김한선과 정수라가 서로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으나 부케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부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받지 가족끼리는 주고받지 않죠. 이렇게 살펴보니 정말 루머는 루머일 뿐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루머들로 정수라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더욱더 불행해져만 갔죠. 정수라는 장대식을 만나기 전 복신 생활을 했었고 2005년 가수 변진섭의 소개로 사업자 장대식을 만나게 됩니다. 둘을 이어지게 하고 싶었던 변진수는 정수라에게 골프 라운딩에 나오라고 자꾸 설득해서 결국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장대식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정수라와 장대식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2006년 6월 3일 그 둘은 부부가 되죠. 여기서 이 결혼은 정수라는 초혼, 장대식은 재혼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정수라처럼 인기 있고 예쁜 여가수가 결혼을 이렇게 늦게, 게다가 재혼남과 했을까요? 사실 정수라는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언니와 단 셋이 살았어서 장애인인 언니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의 결혼은 꿈도 못 꾼 채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매우 감격했죠. 정수라는 남편이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며 늦게서야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장 노릇을 하느라 힘들고 지친 자신을 구제해줬다면서 가수로 데뷔한 뒤 꿈은 이뤘지만 사실 그동안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고 이외에도 끊임없이 떠도는 루머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큰 힘을 주었죠. 이렇게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청춘을 바치다 늦게 재혼남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만을 꿈꿀 그녀가 불과 2, 3년 후부터 결혼 생활에 대하여 후회하는 듯이 미혼 여성이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남자들은 3년까지만 괜찮다, 후에는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야 그가 달콤한 말을 했던 것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남편에게 뭔가 속은 것 같이 신뢰성이 바닥난 듯이 보이죠. 결국 정수라는 2013년 8월 결혼 7년 만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2012년 5월에 신혼살림집이었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고지혁, 정수라가 결혼 전에 살았던 서울 이촌동 아파트고 같은 해인 2012년 말에 임의 경매로 매각하게 되는 등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같은 해에 집이 두 채나 경매에 넘어가니 처음에는 정수라의 이혼 사유가 금전적인 문제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10월에 장대식은 모 건설사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상태에서 약속금을 3매 발행해 5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데요. 정수라 부부가 살던 동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은행에서 찾아와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그걸 숨기기 위해 장대식이 정수라를 골프치러 보내버렸고 그렇게 그녀가 그 사실을 모르게 했다고 합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정수라는 그렇게 눈뜨고 코보였죠. 아 대한민국을 부르며 국민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정수라의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보단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응답하라1988에서 유동룡이 오디션 곡으로 정수라의 환희를 불러 요즘 세대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인생이 재조명되었는데요.
언제나 희망을 노래하던 그녀의 노랫말처럼 앞으로는 정수라 인생의 응어보단 꽃길만 펼쳐지길 바랍니다.